익산시 마동도심 한가운데를 가로지르는 도시공원이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전북자치도의 첫 민간 특례사업 결과물인 마동공원은 민간 자본 737억 원이 투입돼 마동 일대 17만여 제곱미터 터에 1.5km의 산책길과 인공폭포, 놀이공간, 커뮤니티센터, 주차장 등으로 조성됐습니다. 민간 특례 사업은 민간 사업자가 도시공원 일몰제로 난개발 우려가 있는 장기 미집행 땅을 사들여 70% 이상을 공원으로 조성해 시에 기부 체납하고 나머지 땅에 공공주택을 짓는 방식입니다.